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최근에 제가 타고 있는 인세인 바이크 피니시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카본 프레임에, 차대는 카본 프레임에 풀 울테그라 8000에 풀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암까지 울테그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휠은 아비아부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있는 허브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바꿨는데, 그리고 바꾼 건 뭐 안장은 제가 조금 넓은 거 143짜리로 바꿨고, 핸들바는 누가 줘서, 아시는 분이, 아는 친구 성민수 친구가 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세팅은 5034의 컴팩트로 나왔는데, 제어 같은 경우는 5034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5236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스프라켓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30T여서 30T로 바꿨어요. 그 외에 이게 이제 지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, 카본 프레임의 지금 이 형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르곤이 생산되는 그런 공장 라인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같은 공장 라인이라고 해서 QC에 따라서 좀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꼭 이게 같은 그런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고, 대략 이 자전거는 대략 한 3-4년 전에 그때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의 자전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각 구성별로 제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 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다운튜브에는 이렇게 인세인이라고 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차대가 이제 두툼하게 생겨서 올라운더 타입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시트튜브 원형으로 생겨 있고, 시스테이에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, 지금 이제 체인스테이를 보면 각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강하게 해서 스프린트를 치고 갈 때 조금 더 에너지 전달을 잘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포크는 카본 포크로 되어 있고, 그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겨있죠.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탑튜브하고 이 시스테이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, C클램프는 이런 형태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밀어서 잠그는 형태로 되어 있고, 브레이크도 똑같이 풀 울테그라, 뭐 드레일러도 울테그라. 요거는 제가 바꾼 부분인데, 드랍바하고 바테이 부분 바꿨습니다. 그 세트로 아예 바꿔버렸어요. 나온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, 이것도 마찬가지 울테그라. 보신 것처럼 각 포지션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제가 나름 괜찮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다운튜브와 그 다음에 체인스테이예요. 그래서 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뒤처짐이 없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나서 저처럼 휠하고 뭐 핸들바 스템 정도, 안장 이 정도만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이상 바꿀 건 없다고 봅니다. 뭐 제 주변에도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몇 분 많이 사셨고,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. 발빠르게 움직여서 자전거를 개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그 인세인바이크 피니시모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